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다육이를 이제 키우다 보면 어떤 아이들이 예뻐 보이냐면 입장도 도톰하고 입장도 좀 짧아졌는데 색감도 예쁘게 물들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모든 다육이들을 다 통통하고 입장을 짧게 키우는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다육이들을 2년, 3년씩 이제 키우다 보면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요. 또 그런 모습이 참 예뻐 보이는 다육이들이 네,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다육이 입장을 좀 예쁘게 만들어 볼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할 텐데 아주 딱 좋은 비교가 되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요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제가 개인적으로 후레뉴를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두 후레뉴를 보면 요거는 제가 한 3년 정도 이제 후레뉴를 키우고 있는 거고 요 아이는 이제 수영도 예쁘고 가격대가 괜찮아서 제가 이 후레뉴는 이렇게 목대도 좋고 이렇게 지금 뒤에 자구까지 있는 아이를 제 기억에 2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후레뉴가 아직까지는 좀 가격대가 있는 아이라서 지금 이 모습의 후레뉴도 물론 예쁘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후레뉴가 훨씬 더 조금 더 탐스럽고 네, 귀염귀염 하면서 좀 사랑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다육이를 입장도 짧게 또 통통하게 키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시간. 다육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문제가 있지 않게 키운다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이제 키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시간 다음으로 중요한 게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일조량이 받쳐주는 환경에서 키웠느냐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이 늘어지지 않고 우쭐하지 않고 단단하고 야무지게 이렇게 오밀조밀한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환경적인 요건은 햇빛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복합적입니다. 일조량, 물주기, 그리고 통풍. 사실 이세 가지가 다잘 되었을 때 아무래도 예쁜 다육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통통한 입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주기의 방법이 있다면 한번 물을 줄때 듬뿍 그리고 그 주기는 2주에서 3주 정도를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좀 지켜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육이는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 아니라 물을 어느 정도 꼭 줘야 되는 식물이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입장하고 줄기하고 뿌리에 담아 놓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물이 필요한 다육이가 아니라 2주에서 3주 정도 한번 물을 듬뿍 주면 그 물이 마르는 시간이지요. 한뭐 이틀에서 3일 정도 사이에 물을 흠뻑 빨아들입니다. 그걸로 나머지 기간을 이제 살수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3, 4일에 한번 주는 것보다는 2, 3주 주기로 한번줄때 듬뿍 이렇게 물을 주는 게 입장을 좀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또 이제 유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방법이 통풍이죠. 한번 물을 줄때 듬뿍 주기 때문에 물이 좀 빠르게 마를 수 있도록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해주셔야 입장이 길어지지가 않고요. 또 이렇게 좀 바람이 통풍이 안 돼서 바람이 정체되어 있는 이런 곳,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다육이가 웃자람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람을 순환시켜 주는 것도 이렇게 예쁜 입장을 만드는데 아주 아주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후레뉴는요, 지금 제가 이제 다시 합식을 해서 화분 두 개로 키웠던 아이를 제가 이제 합식을 해서 여기에서 키우고 있는 건데 굉장히 작은 화분에서 키웠던 다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이렇게 좀 짧고 두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다육이가 가지고 있는 그 크기보다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짧은 입장을 볼 수가 있고 상토보다는 아무래도 마사를 좀 많이 넣어서 물빠짐도 좋게 하고 성장을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뻐지는 데 중점을 두고 키우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상토가 좀 많이 들어가면 다육이가 성장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뻐지는 건 이제 뒷전, 네, 이제 커지는 거에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보다 예뻐지는 거에 중점을 두고 키우시는 게 좀 예쁜 입장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오래된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파랑새도 굉장히 얼굴이 단단해지면서 입장이 조금 짧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집시도 마찬가지고 아르제도 이제 조금씩 안쪽에 입장을 보시면 조금 더 얇아지고 네, 단단해지면서 짧아지는 입장의 크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드노블인데요. 레드노블 제가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엄청나게 큰 대품이었어요. 그때는 로제트가 엄청 컸었고 입장도 엄청 길었던 아이인데 벌써 한 1년 정도만 지났어도 입장 좀 짧아지면서 야물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뭐 입장들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레드글로우도 굉장히 제가 물이 잘 들었지만 이 가장자리로 있는 입장들은 되게 크고 길었던 아이들인데 요 아이도 조금 입장이 짧아진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물 주는 양을 줄이시고 주기를 너무 길게 하시고 농장에서 가지고 왔을 때보다도 너무 지나치게 사이즈를 줄이면 좀 한동안 예뻐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가지고 왔을 때 그 로제트의 크기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물주기를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육이를 어떻게 키워야 예뻐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더 길어지거나 웃자라거나 미워지지 않게 키울 수가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아 다육식물은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도 더 예쁘게 키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어린 다육이를 사가지고 오면 다져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조금 1-2천원 비싸지더라도 조금 더 1년 정도 더 지나고 목대도 좀 생기고 입장도 조금 짧아진 네 그런 아이들을 골라서 키워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봄날입니다. 예뻐지는 모습만 이제 볼 수 있는 계절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 2-3개월 정도 예뻐지는 모습 네, 충분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